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8월 26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토요일날 강연회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오셨습니다. 저희 강연회가 자리가 조금 비었거든요. 그래서 7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강연회가 저희 포함해가지고 네 군데에서 열렸대요. 거기서 이제 동부증권 본부장이 딴 데도 이렇게 봤는데 그네 군데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왔답니다. 딴 데는 2, 30명 정도 왔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8월 달이다 보니까 조금 다들 의기소침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금 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이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뭐랄까, 이제 기운이 좀 딸린다 해야 되나? 좀 그렇죠. 이게 또 과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빨강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랑색이 있잖아요. 스페인에 투어할 때 우리가 빨강색을 막 흔들거든요. 이게 흥분을 시키는 색깔이죠. 흥분되고, 그리고 조금은 열정적인, 그리고 조금 뭔가에 대해서 조금 계속 좀 다이나믹하게 조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파랑색이라는 색깔이 상당히 사람을 조금 안정적이게 만들고 고요하고 조금 처지게 만드는 조금 평화롭다 할때 우리가 파랑색, 하늘, 이런 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랑색이 그런 과학적입니다. 이건 과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색깔의 의미인데 최근에 이제 파랑색이 너무 원체 많이 또 눈에 띄다 보니까 조금은 저도 그렇고 몸이 조금 처지는 그런 느낌도 사실상 좀 듭니다. 여러분들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깨를 조금 펴고 다시 한번 더 어차피 시장이 빠져도 그리고 시장이 올라도 그 또한 시장의 일부일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지만, 또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일도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생각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 오늘 이제 중국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만 보면, 뭐, 아시아 증시가 뭐 빠진 만큼 코스피도 좀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였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코스닥이었는데, 코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요거는 고질적인 코스닥의 문제인데, 요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환율이 1215원 45전을 기록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뭐랄까, 조금 안정적인 1200원대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서, 환율에 대한 급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외환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주식이 빠지면 사실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환율만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환율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환 보유고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 자체가 잘 되고 있다는 또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환율이라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막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빠지고 하면, 거기서도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상당히 뭐랄까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와 이런 부분은 그냥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상당한 악재로 닥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불리하다.
트럼프 불리하다. 변수는 제롬 펄. 자, 일단은 지금 1대1로 맞짱을 뜨고 있죠.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처음에는 거의 뭐 트럼프가 시진핑을 가지고 놀다시피 했어요. 그죠? 이 깜도 안 되는 놈이 하면서 상당히 뭐 관세 부과는 부과대로 하고 거의 시진핑이 아유 미안하다 좀 봐둘라 라는 식으로 나오다가 요즘은 시진핑이 딱 보니까 막 깜도 안 되는 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시진핑도 니는 되나? 막 이러 나오거든요. 니는 되나? 막 요즘 조금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오히려 조금 불리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좀 연출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미국 측에서 내세우는 것이 관세 부과거든요. 관세 부과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관세 부과를 해보니까 위안화 절하를 해버리죠.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퇴색되어버리는 거죠. 상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근데 중국이 여기서 위안화를 더욱더 절하를 급속하게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환율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갑작스럽게 낮춰버리면 내부적인 소비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000원 주고 살 게 1,100원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갑자기 1,500원이 됐어요. 그럼 안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런 흐름적인 부분에서 천천히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위안화 절하를 추가적으로 더 하기에는 상당히 또 중국 입장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하는 얘기 뭡니까? 또 추가적으로 관세 인상해. 그래, 그럼 우리도 9월 1일부터 원유나 대두 너희 거 엄청 많이 사왔는데 그것도 우리도 관세 부과하란다. 너희도 한번 소위 하는 말로 좆대봐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말은 결국에는 미국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시간이 장기화가 되고 조금 지체가 되면서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넘어왔는 거고 그럼 이제는 트럼프가 재선을 할 때까지 해결이 될 것이냐 그 문제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이거를 들어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일정에 대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중국 내부 법으로 이런 미국에 대한 기술 유출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못하게끔 법안으로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받기가 힘들죠. 중국 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간섭해서 이 법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 우리나라처럼 그냥 대통령 그러니까 시진핑이 결정해 가지고 령으로 해놓겠다. 근데 미국은 아니다. 그걸 공표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못 봤죠. 근데 이걸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거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카드입니다. 사실 지금은 분리 얘네들 중국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항상 구멍이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몰아야지만 그 빠져나갈 구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차피 죽는 거 에이라이 모르겠다고 들이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중국은 또 그렇게 작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소미아를 하면서 종료가 됐는데 미국을 사실 미국 말대로 안 했잖아요.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력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 딸랑이로 다시 한 번 더 가버린다. 그 중국은 어라 이 한국 이 새끼들 이거 봐라 이래등 그걸 안 되게끔 요번에 솔직히 상당히 잘 선택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이대로 계속적으로 밀기만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될 것 같이 하다가 지금 또다시 결렬이 돼버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또다시 저런 식으로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또다시 상당히 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우리나라 해외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좀 보시면 지금 보면 자, 해외 증시부터 볼게요. 여기 25,5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요 자리 한번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두 번 지지받고 또 올라왔다가 또다시 이번에 또다시 지지를 받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때려버리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외 증시인데요. 정확하게 하면 요런 자리죠. 한 25,600포인트 정도 되고, 그 밑에 요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요 자리를 기점, 위에 25,600, 25,500포인트를 기점으로 저항과 지지를 상당히 반복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여기에 요 봉을 1봉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보면, 자, 어떻습니까?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꾸준히 지지받고 넘어갔다, 지지받고 넘어갔다가, 지지받고 넘어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거든요. 다시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도 여러 번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폭이 여기까지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박스권에서 밑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진 문제는 뭐냐. 자, 앞에서 자리 잡았던 이 자리가 있는데 요런 자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단 자체가 열려 버려요.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24,2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24,000포인트가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요렇게 이제 움직이 여기서는 상당히 강한 지지죠. 또 여기까지는 빠진다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미 25,600에서 지금 24,200이면 포인트로 따지면 한 1,300, 1,4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그림으로 그렸을 때 8월 지금 오늘 26일이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8월, 9월, 9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 2주, 3주 거래일로 따지면 3주, 16, 17, 17 거래일, 알지? 1, 2, 3, 3주? 한 20 거래일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결국 빠진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서도 하방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 자체를 왜 제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느냐. 결국에는 지금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가 상당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트럼프 불리한 게임인데, 자, 변수가 있죠. 변수. 그게 바로 제롬 파월이에요. 제롬 파월이 계속적으로 트럼프 말을 안 듣거든요. 트럼프를 조련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갑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죠. 9월 17, 18일 날, 이때 이제 금리가 또다시 한 번 더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무조건 인하합니다. 인하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는 거나 그런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기 부양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국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했던 것이 또다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또다시 중국이 또다시 불리해지겠죠. 그런 상황 자체를 번갈아가면서 8월달, 7월달부터 시작해서 빠졌던, 8월달까지 빠졌던 것이 9월달에 완만한 반등으로 나타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지금 9월달 그 추석, 딱 추석 때인데, 추석 지나고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높은데
다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곧장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파동은 자잘한 거거든요. 큰 파동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잠깐 이래 반등 나오는 거지. 중요한 파동은 큰 파동을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증시를 붙잡아 줄수 있는 기간. 요 말이 이제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칩니다. 지금 매도를 오늘도 쳤고 1,4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가치에 대한 투자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돌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또 따진다면 앞서서 오늘도 그 방송을 통해서 한경 1시 50분에 방송을 하죠. 월요일이니까 월화수 방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많이 보세요. 자, PER 밴드로 따졌을 때 8배, 그리고 PBR로 1배 얘기했죠. 요런 또다시 가치적인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월봉상에서, 자, 여기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루어질 1644까지 찍었거든요. 요리 찍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여기 요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1818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갈 것이냐? 이 자리까지 안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내려가면 안 되고. 이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은 경제가, 여기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돼가지고 빠졌는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거 뭡니까?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갑작스럽게 또 다시 꺾여서 내려가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긴 파동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걸려있던 이런 1880 요런 자리에 대한 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받고, 받으면서 바닥을 한번 더 확인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한번 만에 이게 2007년, 2008년 꺾였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뽑아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면서 오늘까지 넘어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 밑에는 그냥 뭐 어디가 있을까요 또? 이런 자리가 또 있겠죠. 1500포인트.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확 빠질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 봐요. 그건 어렵다.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건 어렵다. 오히려 1900포인트 밑으로 1850포인트에서 1830 하자. 30. 30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1900포인트. 여기 사이에서는 바닥이 조금 다져지지 않겠나. 지금 미국이 남아있는 포인트가 얼마였어요? 1300포인트 정도. 좀더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 우리나라에 대한 하락은 포인트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다.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자, 코스닥이 여기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뽑아내다 실패하고 지금 한번 더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는 겁니다.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또다시 또요 문제가 결국 제약 바이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와 또다시 이어서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제약 바이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 코스닥에서 일봉을 잠깐 보시면 앞에서 지수를 20선에 안착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또 제약 바이오거든요.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당겨가지고는 또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로 당겨서 올리면 안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수급을 잠깐 보면, 자, 이때 언제냐면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잖아요. 이렇게 켜놓고 보면, 자, 외국인들 매도 치거든요. 매도 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관도 금융투자는 뭐 사고 팔 이걸 빼고 생각을 하면 별로 그렇게 연기금 좀 들어왔고 대신 사모펀드 쫙 나갔죠. 투신도 나가는 스타일이죠. 근데 거기에 개인들이 지금 달려들었단 말이죠. 개인들이 달려들었는데 지수 올랐다 뭐라 했어요? 제가 수급 공백이 분명히 생긴다. 수급 공백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급락이 또 생겨요. 이게 오를 수 없는 자리를 오르면 급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가 외국이나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차츰차츰 스텝업이 되면서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들어와 버리면 지수가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신라젠은 그래도 밑에서 이 외국인들이 그냥 일반적 외국인들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뭐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지수를 위해서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받쳐져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또다시 지수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수급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은 개인들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받쳐주면서 정부 정책이 들어가는 쪽을 받쳐주면서 올려줘야지만 지수가 조금 탄탄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IT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약바이오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시장을 조금 통찰력 있게 멀리서 바라봐줘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올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뭔가에 대한 임상이라든지 아니 기대감을 펼쳐 보이면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기대감을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지만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말로서 뭔가를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제약보험은 사실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냥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 이런 모습이 제일 안 좋은 거로 말씀드렸죠. 이게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역방향으로 지금 삼각수렴 형태거든요. 그럼 요거를 한번 우리가 돌려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그럼 결국에 이 차트에서 주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왕 하는 거. 자, 여기서 여기 요걸 봐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색상 반전까지 따가면 어때요? 자, 빠졌잖아요. 밑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되죠. 밑에서 잡았으니까. 그죠? 여기서 한번,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투매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 투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손바뀜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도 손바뀜, 여기도 손바뀜인 거죠. 그럼 여기 손바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바뀜이 이루어졌으니까 한 번만에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또다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힘으로? 거래량이 근데 아직까지 없어요. 어떤 힘으로 올랐습니까? 밑에 여기서 잡았던 이 힘을 원동력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표시를 다시 해놓고, 자, 요 자리, 맞죠? 요 자리하고, 그리고 밑에가 요 자리잖아요. 잡았던 자리.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봅시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이게 정상적인 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매수였으면 돌렸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되는 거고, 이게 지지였으면 이제 돌렸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 못 들었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가에 대한 거래량이 좀 더 크게 터지면서 뭔가에 대한 물량이 나와줘야지만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 82,000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안 빠지니까, 아직까지 안 빠지니까 힘들다는 거죠. 거래량이 안 나와, 거래량이.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튀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결국 삼각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안 나오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런 차트 엄청 많아요, 사실. 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밑에서 차라리 이게 딱 붙어버리니까, 이게 빠지면서 이게 투매가 딱 붙어버리니까 어때요? 일시적으로라도 반등이 조금이라도 붙었다가 지금 빠지잖아요. 그냥 변동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서 차트적으로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싶은데, 근데 왜 안 오르느냐, 시장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게 조정파동 안에서 반등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거예요. 시장만 좋았으면 이게 반등나서 이만큼 찍고 내려왔겠죠. 근데 시장 안 좋으니까 이게 안 올라가네. 지금 올라가는 것도 조금 올랐다가 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일까지 들고 가서 더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그냥 요것 먹고 팔아야지. 그런 투자 심리가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타를 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타를 치더라도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으로 단타를 쳐야 된다 했죠. 올라가는 종목으로 단타를 치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근데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차트에 단타를 쳐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타를 쳐버리면 내려갔다 반등은 약해요. 근데 빠지는 건 또다시 길게 빠집니다. 그리고 반등은 조금 또다시 길게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볼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다는 것이, 차트가 대부분 다 역삼각수림 형태에 지금 뛰고 있는,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차트도 힘들고 투자 심리도 죽어버리고 거의 큰 돈은 안 들어오고, 지수는 이 또 제약바이오 때문에 더 많이 빠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시대적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뭔가에 대한 대장주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또 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부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는 제가 판단했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뭐 안타까운 분들도 많으시죠. 뭐 하지만 또 뭐랄까요, 또 이게 한 번은 또 그런 결심을 또 해야 될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도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제일 괜찮았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위에 이 자리를 또 못 뚫는 거거든요. 여기를 올라가줘야지만 이 다음파가 생기는데 여기는 못 올라가죠.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서 계속 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저항이니까 밑에서 계속 놀게 돼. 이런 것들이 지지를 받으려면 이미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양봉, 그리고 밑에서 여기서 잡았던 물량,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10만 9천원부터 시작해 19만원까지는 여기 단기만으로 여기 이 며칠 만에 지금 80%가 움직였어요. 그럼 이게 조정파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조정을 여기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밑에까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15만원대까지도. 왜 15%, 15만원까지 빠져야지 50%나 40% 빠진 거니까. 하단이 길게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또 빠지면서 지수가 더욱더 크게 빠진 것처럼 코스닥이 좀 보이는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은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국산화라는 부분. 뭔가에 대한 재료의 국산화, 장비의 국산화, 이런 국산화라는 애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시장의 체질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 버텨줄 수 있을까? 버텨줘야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자리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이닉스도 그렇고요. 결국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까지는 한 번쯤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잡았던 자리 이 자리였고 반등 나왔다 또다시 여기 잡혔는데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1,800원이면 10% 빠지면 얼마입니까? 74,000원 정도 되겠죠. 아, 64,000원 정도 되겠죠. 이 자리인데 이 정도까지 저는 안 빠진다 보는데요. 예, 저는 안 빠진다 봅니다. 마찬가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 봐야 되고 다시 한번 36,000원대까지 내려갔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움직임 자체가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랑 비슷하죠. 찍고 또 이렇게 찍고 또 찍고 내려왔는데 저는 추세를 살린다 봅니다. 분명히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거 한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가의 이익실현 물량은 없었다. 고가는 여전히 닫혀있다. 아무도 이익실현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닫혀있는 종목은 이익실현이 나옵니다. 상방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들이 어디까지 흔들 것이냐, 여기까지 뺐다 올릴 것이냐, 아니 여기까지 뺐다 올릴 것이냐, 이렇게 올릴 것이냐, 그것은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 안에서 지금 자리 밑으로는 그래도 저렴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 갇혀져 있습니다.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섯 번째가 빠지는데 장사 없다. 슬픈 얘기죠. 다만 가격은 싸질 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식 분석을 하면서 가장 뭐랄까요 패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2011년도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되고 2011년도에 주가가 쫙 빠졌어요. 그때 많이 빠졌어요. 그때 시장의 분위기 어땠냐면 2011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011년도에 여기서 이제 딱 시작을 해서 갑자기 팍 빠지더라고. 8월 2일 날. 2011년 8월 2일 날. 이랬죠. 와, 뭐지? 뭐지? 이랬어요. 와, 뭐지? 와, 시장 저렇게 갑자기 맛이 갈 수도 있나? 이 생각도 들었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이때 뉴스를 잠깐 볼까요? 자 이때 미국 증시 뉴스가 더블 딥 충격으로 뭐 계속 나오죠. 뭐 더블 딥으로 급락 그죠? 뭐 이렇게 황소장 마감하나 미국 증시 더블립 망령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이제 뻗어버렸는데 시장이 막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가 했으니까 미국발 불확실성 해소금의 에라이 새끼야. 저런 거 믿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미국 디폴트 면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뉴스 엄청 나왔어요. 소셜 커머스 캐시아웃 시작됐다. 와, 공포심리 장난 아니죠.
한 방 또 맞았어. 또 빵, 빵. 네, 진짜 내려갔는데 2100에서 지금 1940까지 내려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렸어. 이때 이제 한창 떴던 게 ELW 엄청 했죠. ELW.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원, 200원 이런 거 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만기 날 뭐 이렇게 돼가지고 100원, 200원짜리가 이제 1500원, 뭐 1800원까지 뭐 이렇게. 저도 이때 900%를 먹었어요. 900%. 진짜 3일 만에 900% 올랐어요. 와, 이거 되겠다 싶더라고요. 진짜로 풋만 지르면 돼. 그러면 풋이라는 걸 빠지는데 베팅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 돈이 막 300% 올라옵니다. 천만, 너는 거의 3천만 되었고요. 3천만 원짜리가 9천만 원 되면. 한번 1억 딱 베팅한 그 다음 날 5억 됐어요. 그 정도로 바바바벅벅 뜁니다. 와, 이거 뭐지? 뭐지? 싶었어요. 진짜. 막 이렇게, 이때 쫙 내려, 하루에 7% 빠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때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야, 상로야, 이게 주식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팔아야 되겠지? 이게 아무리 뉴스를 봐도 그렇고 답이 없다. 죽는 게임 같다. 제가 했죠. 베어 마켓이 왔습니다. 불장은 끝났습니다. 황소장은 끝났어요. 곰장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하락장이라 했죠.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막 옆에 계속 얘기했죠. 얄밉게. 얄밉게. 근데 이게 여기까지 바닥을 딱 찍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락한다고 얘기했어요. 더 빠질 것이다. 시장이 끝났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에이블 CNC를 제 그 지금은 이제 저희 그 뭡니까 제 동생의 와이프가 됐죠. 그 재수 씨한테 에이블 CNC를 그때 몰빵 쳐놓은 게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돌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이때 에이블 CNC가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자, 이렇게 빠졌거든요. 아까 기억나는 게 제가 이게 그때 18,000원에서 손절했을 거예요. 마지막 자리 이혼을 한번 팍 빠는 이때 이제 손절을 팍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배가 아팠던 게 이래 딱 되니까 그냥 아유, 손절 잘했다 했죠. 근데 18,000원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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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는 거, 이제. 이게 9만 원 올라갈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여기서 이 18,000원 손절을 해. 그때 단가 22,000원이었어. 물타기 하고 막 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를 갈 줄 알면서도 그때 이 시장이 하락장이라 생각을 해버리니까 마인드가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불과 지금 8년 전입니다. 이때 아차 싶었습니다. 아, 이게 주식이구나. 이게 함부로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주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국 10만 원까지 갔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빠질 것처럼 얘기를 분위기를 만들지만 올라가는 게 주식이고 항상 오를 같이 분위기를 만들지만 또 빠지는 게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목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종목을. 딱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빠지다 보면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물론 포기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죠. 근데 이제 아무 종목을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하면 마음은 편하죠. 하지만 돈도 같이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팔고 다시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걸 조금 감안하면서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장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 다 합쳐서 150개예요. 여러분. 본인이 잘못해서 오늘의 하락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주식의 일부입니다. 이걸 인정해줘야 돼요. 아, 이거 주식의 일부구나. 이런 날도 내 인생에 몇 번 올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상승하는 종목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장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제가 이 말에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시장이 탁 돼버리면 이제 뭐랄까 맥이 탁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탁 쳐져버려요. 아휴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하는 말 있죠. 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기는 우리가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 얘기하는 게 포기지 기브업 포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어는 내 인생에 없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때를 빠질 때 있으면 또 올라갈 때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안 웃어도 좋은 말 하더만요. 급락은 급등을 불러온다. 맞습니다. 자, 급락이 결국에는 급등을 불러옵니다. 골이 깊어야 산이 높죠.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면서 힘을 내일도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해봤는데 잠깐 보면 자 일단은 샘표식품, 샘표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지금 중국산 대두 관련해가지고 중국 대두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결국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입니다. 중국의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샘표나 샘표식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트레가이 이런 건 인공위성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유비벨룩스는 중국 관련된 종목이죠. 유비벨룩스는 지금 현재 바닥 권역에서 맞죠. 유비벨룩스 이런 것도 이제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는 지금 2015년 틀어놔가지고 그래요. 자, 예. 지금 차트가 좀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제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보는 거고. 자, 세트레가이도 여러 번에 이제 이런 인구 끝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 그러고 앞서 이제 샘표식품, 뭐 샘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저는 좀 더 계속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차트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